Nice Game TV.2013 나이스 게임 TV 프로 리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하진이고요.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고영기 선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아이고야. 네. 아, 나 진짜 LPL 조합이죠? 아, 그럼요. 아, 기가 막혀요. 아, 금토일 그냥 지겹게 그냥 중계를 했는데 아, 월요일까지 같이 하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하지만 네. 오늘 하는 건 LPL 아니에요. 네. NPL이죠. 나이스게임 TV 프로리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중국잼. 그럼요. 아주 궁서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저희가 이벤트로 약간 그 퍼즈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예. 이게 다 좋은데. 네. 뭐 LPL 뭐 다 좋아. 그럼요. 퍼즈 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그리고 20분 대륙 타임 갖지 마라. 와드 먹방 하지 마라고. 와드 먹방 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마라고. 아, 무서운데요. 자, 아무튼 네. 네, 오늘은 이제 저와 고현기 해설이 둘이 이제 편을 갈라서 또 하게 됐어요. 일단 오늘의 방식은 또 평소와 마찬가지입니다. 3판 2선승제고요. 1, 2경기는 드래프트 토너먼트로. 네. 네, 뭐 벤픽도 꼴에 또 할 것도 다 해요. 진짜 뭐 그 보여지는 게 너무 좋아해서 보여지는 걸. 예. 겉만 만들었어요, 겉만만. 굳이 뭐 이 사람들에게 하지만 1, 2경기 드래프트 예. 빅뱅 같은 거는 별로 겉멋도 아니야. 아... 3경기까지 갈 경우에는 블라인드 픽을 갑니다. 아, 어디서 또 본 건 아, 있어가지고 그래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풀리그가 아니잖아. 아, 아 풀리그 아, 진짜 아 진짜 그럼요. 중국 그냥 아 진짜 이 황사 아,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 변경은 세 번째 경기만 가능합니다. 1, 예. 2경기에는 정해진 포지션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우선 오늘 준비된 라인업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뭐 1팀이라고 대충 명명을 한다고 치면요, 몰래 맹근 거 이상빈 탑, 그리고 단군 김희중이 정글입니다. 북경김치 김윤호 미드를 맡게 됐고요. 운영의 위 남궁광진은 AD 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일분 김한울은 서포터. 이에 맞서는 이 팀입니다. 레전드 인드라 박성준 탑. 아, 이거 리벤지 매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골드라고 무시하다가 다이아인데 네. 약간 발렸단 말이죠. 약간 나이스겜 팀의 영원한 라이벌 구도. 아, 네. 원숭이끼리. 에이그. 이거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포지션인데요. 네. 눈범이 김대웅 군이 정글을 하게 됩니다. 당군의 네. 정글과 맞서게 되는데요. 이 선수 오늘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에 들어가면은 네.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경기에 임하면 네. 그때 말씀해 주시겠다. 네, 그때 예, 말씀을 해 알겠습니다. 자, 또 북경김치 김윤호에 맞서는 미드 빛돌 전설 하광석입니다. 아. 이것도 약간 리벤지 매치예요. 사실 예. 그 티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오명을 쓰고 있는 하광석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맞서는 AD 캐리입니다. 낙겜 올리원 송창수입니다. 에이 쓰레기 빨리 패스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팀의 서포터를 맡고 있습니다. 바티조 조용히 서포터예요. 아, 이것도 이러면은 이제 서포터 포지션이 서포트이기 때문에 네. 상대편에서 오히려 바트를 열어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그렇죠. 바트 예상외로 네. 좀 하거든요. 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오늘의 라인업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지난주에 그 화영식 네. 정말 충격이 컸어요. 저도 그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을 줄 알고 웃으면서 화영식이라고 써놓고 웃었는데 막상 갔더니 정말 타오르더라고요. 멘탈이 아니, 타서 가루가 됐어. 제가 됐다고. 아니, 그렇다고 너무 지금 아 예. 근데 이거는 그래서 안 되겠다. 사실상 저희가 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무슨 뭐 거짓말을 뭐 큰 잔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게임을 못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죄가 돼요? 더 이상 벌을 받을 순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도움이 되고 네.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좋은 일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은 게임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 이제 사회 봉사를 하라 좀. 그렇죠. 이제 네, 사회 기업에, 예, 그렇습니다. 예, 게임을 못하니까 사회 봉사라도 해라 예, 라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원칙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는 팀은 네. 신도림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가 고른 팀이 지게 된다면 감독으로서 책임을 지고 아 그렇죠. 네, 같이 하는 겁니다. 하죠. 그래서 받은 근데 이것까지는 아니고 받은 기념품을 승리팀에게 증정하게 돼요. 아. 초코파이랑 우유를 못 먹어. 정말 간디가 따로 없네요. 다 주네요. 그렇습니다. 에. 이번에는 이제 어떠한 블라디미르에게 바친다 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기밀분 혈사변 아닙니다. 에이, 자, 아무튼 이번 매치업의 벌칙은 벌칙이 아니죠. 네. 이번 지는 팀은 이렇게 사회봉사 차원에서 뭐였죠? 무슨 매열기 그거 뭐였죠?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무튼 네. 아, 이 사람들이 다 게으르고 그래가지고 그 항상 출근하는 길에 헌혈의 집이 있는데 네. 헌혈을 다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 바늘 공포증이 있어서 아, 진짜. 아니 벌레 공포증도 있고 바늘 공포증도 있으세요? 약간 벌레는 공포증이 아니라 더러워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더러워. 평소에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풀어서 에 이러고 계시다가 벌레만 지나면 어머 이러시고 갑자기 막 여성 코스프레를 하시잖아요. 더러워서 그래요. 더러운 거 싫어요. 네. 똥 보고도 어머 이런단 말이에요. 네. 저는 아무튼간에 물론 헌혈이 굉장히 숭고한 행위인 건 맞습니다만은 저도 바늘을 정말 무서워하고 저는 아무리 아파도 병원 가고 의사 선생님이 주사 맞으라 그러면은 싫다 그러거든요. 아프고 말겠다. 약으로 좀 붙이자 해결하자 이러거든요. 네. 나이를 어디로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똥꼬로. 아,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을 네. 골라야 돼요. 지금 어느 팀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매치업의 멤버는 이 엔트리를 그 단팀장님이 짜시잖아요. 네. 우리 당근 캐스터께서 약간 그 버스 기사 세 명을 심어뒀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네. 오늘만큼은 정말 그 거셌어요. 그 보통 매체 어때요? 그렇죠.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그냥 네. 확인했음. 뭐 벌칙 이거 재미없는 네, 그렇죠. 이거 하죠. 이 정도만 오는데 오늘은 댓글이 정말 아니요 여기서 맞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오늘. 예, 그때 그 화영식 전까지만 해도 매치업 그 엔트리 변경하는 댓글에 한 개. 뭐 두 개 아예 없을 때가 많았어요. 네네네. 오늘 댓글이 한 12개가 달린 거예요. 갑자기 뭐 엔트리 변경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와 진짜 저는 그렇게 낮게임 사원들이 매치어 엔트리에 대해서 적극적인지 몰랐어요. 아 한번 쓴맛을 봤거든. 이게 이제 웃고 넘길 때가 아니라는 걸 진짜도 네. 알았어요. 아 그럼요. 목숨 맨날 목숨은 나밖에 없어. 에이 자 이제 팀을 골라야 됩니다. 어느 팀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죠? 뻔하죠. 예, 저는 그 북게임이 속해 있는 이쪽 그 당군 게스트팀이 맞습니다. 네, 확실히 유리해 보이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북경김치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북경김치 필승, 약간 그 승리 아이콘 같은 존재거든요. 상당히 기대가 된단 말이죠. 네, 이게 네. 시청자분들 그렇고 약간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김일분이라는. 근데 이 김일분 이 선수가 지금 오늘은 원거리들가 아니에요. 서포터예요. 버스를 가장 타기 좋은 포지션에 있다는 거죠. 거의 VIP석에 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보다 서포터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 맞습니다. 아, 중요한 역할은 맞는데 김일분이라는 거죠. 아니죠. 저는 그것보다 김일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김일분의 상대가 바트조라는 거지. 바트조. 그런가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나도 1팀에 약간 걸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없고 가위바위보거든. 이거는 가위바위보예요. 이걸로 결정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예. 장유유서. 아 그럼요. 노약자를 레이디 우대해야죠. 레이디버스터. 예, 노약자 우대해야죠. 있어? 예, 노약자 우대합니다. 레이디버스터 있어? 아 그럼요. 그럼 내가 먼저 불러도 돼? 예, 그럼요. 저는 쿨합니다. 어 진짜로? 아 그럼요. 아 그냥 가위바위보. 아, 왜 그러시나요? 아 왜 그러시나요? 표정이 아니, 지금 사람이, 봐봐봐. 아니 막 배풀 표정이... 때 받아요. 아니 표정이 막 이러면서 받아야지. 봐봐 이랬는데 여기가 네가 이랬다니까? 진짜 완전 실룩실룩 걸어서 지금 속마음은 숨길 수는 없어요. 아, 진짜 거짓말하고 네. 그래 그러면 하고 먼저 잃어버리면 아니야 나 이거 되게 익숙치가 않아. 이거 뭐 이상해. 뭐지? 아니, 당황하지 마라. 이거 고연기 함정이야. 당황해서는 안 돼. 아니 노약자 우대할 때 그냥 받으세요. 에? 지하철에서 그 할머니 앉으라는데 그냥 내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받으세요. 받아도 돼?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받아도 됩니다. 전 쿨하니까요. 아니 뭘 그렇게 안전불이 하시지? 뭔데? 왜 그러시지? 내가 왜 그러시지? 먼저 고르면은 뭐 할 건데? 아 왜 그러시지? 아 무슨 함정이 있는데? 함정이 뭔데? 함정 없습니다. 저 지금 그냥 뭐 그냥 가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가드 내리고 그냥 원투 스트레이트 때리라고 읽고 있는 건데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실까요? 야 가위바위보 그냥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 아 가위바위보. 후회 안 하죠? 아유 가위바위보야. 야 후회 안 하셨어요? 사나이가 야 됐어 야. 야 동정 따윈 필요 없어. 아, 그렇습니다. 동정하려고 돈으로 달라고.
동정하고 싶으면 맨날 말랐다 불쌍하다 하지 말고 매치업 돈 주고 사보라고. 500원밖에 안 한다고. 세 편 다 봐도 1500원이라고. 그거 뭐 과자 봉지 안 먹으면 되는데. 가위바위보 하시죠. 갑시다. 단판입니다. 단판. 네, 네 단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1팀 고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네. 네, 이 팀이죠. 네, 그렇죠. 레전드인들아 눈물이 흔들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1팀이 퍼진 팀이 됐습니다. 몰래 맹은 거 이상빈 그리고 단군 김희중 북경김치 김윤호 운영의 유희 남궁광진 김일분 김한울 자 그리고 네. 네 팀이에요. 부르세요. 저 네. 저희 팀입니다. 아, 레전드 인드라 박성준 탑이고요. 눈범이 김대원 정글 빅돌전서 하광석 미드 낮게임 올리면 송창수 원딜 바트입니다. 조용 서포터. 야, 나 이거 지금 저는 여기서 어떠한 그 나의 운을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김윤호 사원 같은 경우에는 필승의 아이콘 네. 그리고 제가 바로 매치의 그 유명한 필패의 아이콘이에요. 아... 선수로 출전을 하던 중계를 하던 그냥 져요. 진다고. 그래도 과연 누가 셀까? 북김의 행운이 센 것인가? 북김의 실력이 셀까? 네. 아니면 내 그 드럽게 재수 완전 실수로 없는 내 재수 없는 게 이길까? 아 불안한데요. 이게 1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버스 기사가 3명이나 있어요. 당군 단팀장님이 완전히 지금 우리 농락한 게 뭐냐면은. 버스 기사 세 명을 심어놓고 김일분이라는 카드로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그 뭐랄까 우리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요 카드로 인해서 지금 이게 상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포지션이 이게 또 포지션이 또 서포터라 원딜이 아니거든요. 김일분 원딜이라면 이게 몰라요. 왜냐 김일분 원딜은 필패. 거기에 북김은 필승. 예. 아 그리고 일단 나. 그렇습니다. 정말 재수 온 붙은 네. 나. 네. 저는 근데 이번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뭐 화가 난다던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평소에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실행 용기지 못했던 헌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맨날 가서 뭐 탑 가갖고 블라디미르한테 털리고 빨리고 이러는 것보다야 네, 네. 이게 뜯기는 현실에서 네. 이게 낫죠. 자 일단 뱀픽 들어갔네요. 화면 보시면서 나머지 말씀 나누죠. 자 일단 퍼진 팀이 블루사이드를 먼저 가져갑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게 눈범이 대웅 형이 갓벤의 샤코 전력을 보면서 30-00 특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전 그러면서 절대 이 팀은 뽑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샤코 코리아 시크릿 웨폰 쉐이커 그렇습니다. 쉐이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중국 서버의 샤코가 진짜 정말 멋있죠. 아 그렇죠. 네, 완전 조커같이 돼가지고 일러스트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러분 금, 토, 일 오후 5시 나이스게임TV 2채널에서 방송되는 LPL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완전 요즘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화제예요. 진짜 예.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프로의 투패가 상대 3명의 챔피언 한가운데 떨어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걔가 슈퍼캐션 그렇죠. 슈퍼캐 걔 진짜 그게 걔 지금 그날 그랬다니까. 야 그거 암? 투패 개쎄다고 암. 앰비션 봄? 막 뭐 송 봄 막 이러면서 그냥 했어. 네, 님 롤체스 안 봄? 롤체스 안 봄? 이러면서 했어. 해가지고 할 줄 몰라 걔. 그런데 보시다 보면 그 경기 중간에 투패를 깨달아가요. 아 운명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카드는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달아가요. 이렇게 선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경기로. 네. 자 일단 3벤이 나왔습니다. 3인드라 벤이죠? 네, 3인드라 벤이고 당연히 블루사이드이기 때문에 5공은 네. 벤을 하지 않는다면 가져갈 것이고 알아서 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졸렬하네요. 진짜 이거 인드라 형이 할 게 뻔한데 아는데 하나는 좀 열어주지 인간적으로. 너무 졸렬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완전 정정당당한데요? 트위치 창수 형이 네,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네. 노말을 돌렸어요. 트위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트위치 Q를 눌러놓고 이기고 있어요. 팀이 거기다가 팀이 이기고 있어. 8킬 올데스? 근데 은신을 Q를 썼는데 3초 안에 은신이 안 돼갖고 뭐 3초 안에 그 죽었나봐요. 그거 가지고 막 막 인상 찌푸리고 벌써부터 막 멘탈이 무너지고 이래갖고 격리시켜야 된다고.
결국에는 격리 당했죠. 개인 방송실에서 개인 방송실에서 혼자 게임합니다. 그러니까 예. 격리는 네가 당해야 된다고. 어, 눈범이 해카림. 해카림입니다. 예, 저 대용 형이 해카림을 요즘에 많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아, 다른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네. 바트도 이제 알리스타를 좀 주로 하고요. 레전드인드라도 파발리 잘하거든요. 아, 저는 샤코 할까봐 저는 가슴 졸였는데 해카림을 해서. 해카림은 저도 해카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해카림 또 죽이는 스킬이 나오죠. 빨리 사야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 좋아요. 운영의 유이 케이틀린입니다. 아, 진짜 운영의 이 운영의 광 남궁 광진성이 광진영이 네. 의외 복병이에요. 이게 정글만 이분이 정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 예, 원딜도 잘하거든요. 맞아.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산 버스 기사가 세 명 있는 거 이 팀은 진짜 사기 팀에 사기 팀. 아, 자 잤나? 김일분, 내가 지금 딱 언제 사이즈 말해줄까? 요들제부터 밟았어. 네. 개제품으로 밀치겠지? 당군이 인색으로 딱 들어가서 딱 용의군으로 찾았어. 네. 개제품으로 밀침. 뻔하죠. 사이즈 아이, 안 나옴 이거? 아이, 그럼 사이즈 나오죠. 아이 뭐 느낌 아니까. 아! 예. 아. 잠나 밀어낸 느낌 근데 아니까. 트롤링 할 수 있어요. 예. 느낌 아니까 살릴 수 있어요. 아이, 그렇습니다. 아 알리스타보다 아 저는 오히려 블리치 이럴수록 블리치가 여기서는 아 자크다 되거든요. 야 이거 잠깐만. 자 이거 연습 아 이거 연습했을까요? 연습했나? 좋은데 이거? 인드랑이 연습했나? 근데 인드라는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이아 3예요. 거기까지 가본 근처로도 가본 사람 회사에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챔프를 할 실력이 없다면은 다른 챔프를 할 자신이 없다면은 오피쯤 꿀이라도 빨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치 네, 그러니까 자크 꿀로 빨겠다 매치업에서. 어쨌든 지금 사장님도 꿀 빠는 네. 자크인데 레전드인드라가 이거 한두 번만 해봐도 감은 잡지. 네 어쨌거나 뭐 현실에서도 끈적끈적하니까 뭐 끈적끈적한 챔프 잘 하겠죠. 바트 일단 바트가 알리스타는 아 나와 아, 형 인드라 형 니달리 잘하고 아 왜 아, 누누 아 누누 누누는 잘해 가렛 아 뭐야 이게 가리 가렌 가리 아, 왜 그러냐고요 왜 아 그냥 자크하지 아시죠 그 다리우스 그 물마켓 편을 보시면은 가렌이 안 갈리는 아~ 믹서기의 표본으로 나옵니다. 타사 제품 가렌가리 안 갈리거든. 돌아봐. 아 자크 안 돼. 좋았는데 좋았는데 트위치 헤카리 와 알리스타 완전 그냥 아 자 맞다 이거 근데 그리고 그것도 지금 사장님 아직도 솔랭 방송하고 계시나? 이거 대리 의심되는데 요즘 핫하거든요. 일단 지금 PD진에서 한 분 심판 파견 요청하겠습니다. 네. 아 몰래 뱅거가 자크가 좋으네요. 아 이거는 정말 아 저는 김일군의 잔나에 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자크와 가렌의 상승은 어떤가요? 카사디 갔어디 좋아요 팀장님. 빛도 카사디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오리아나에게 초반에 좀 힘들거든요. 아 팀장님 믿습니다. 아 전 믿어요. 예 우리 e스포츠 팀장님을 믿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은교 때 아주 그냥 예 갓돌 모드 나왔거든요. 저는 매치업에서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질 것을 믿어요. 님 은교 봤어요? 아 게시판만 봤어요. 할 일이 좀 없으신가 본데. 할 일 다 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팀 지금 한 3주째 쉬는 날이 하나도 없나? 어떻게 일 좀 나눠드릴까요? 아 한가하신 것 같은데. 방송 보고 아니 NLB 자막이랑 이런 거 다 작업하고 제 할 일 다 끝내고 고일병? 잠깐 고일병! 게시판만 예 관등 안 나오네. 아 완전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완전 빠져. 고영계. 에이 관등이 그대로 곧바로 안 나오네. 고일병. 아, 한가한가 보네. 아 저 지금 한가하네. 아 저 노란 견장 벌써 떼졌나요? 노란 견장 벌써 떨어졌나요? 자 레전드인드라의 갈갈입니다. 대전 기록. 아 됐고요. 이 잡아줘야 될 분이거든요. 대전 기록에서 집어쳐요. 아 형 얼마나 했나만 봅시다. 가렌 볼까요? 가렌. 두 개. 이게 근데 행운의 그 숫자입니다. 콩. 콩에 했거든요. 근데 KDA가 나쁘지 않습니다. KDA는 예. 나쁘진 않죠? 뭐,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아, 이거 봐요. 콩판. 크, 역시 인드라가 뭘 알아. 인드라 님만 빼도 콩드라야. 네. 아, 기가 막혀. 50 고정이고 91. 에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21구를 안 찍은 건. 네.
자, 맞서는 몰래 맹근 거 자큼이나 얘도 참 몸에 정신 사나워요. 네. 근데 아 그게 있어요. 몰래 맹근 거 이 상빈이 형이 골드 1까지 갔다가 최근에 그 랭겜 지금 성적이 안 좋아. 분위기가. 어, 이거 봐요. 3티어로 떨어졌어. 콩 곱하기 10. 우리는 콩이 아... 10개나 했어. 야, 이겼다. 야! 야! 아, 100만 콩에 어? 힘을 받아라. 9 21. 네, 뭐 평이하죠. 자, 10콩의 승리가 될 것인가? 양콩의 승리가 될 것인가? 대정기로 어... 오 좋아요 좋아 분위기 좋아 어, 얘 왜 그래 이래? 형 용이 형 바트 줘 외쳐 아, 바트 어, 이어. 야, 아 이거, 좋아요 야 이거는 2의 배수가 아니잖아 아 좋아 콩의 배수가 아니야 끝났어 아이 아 좋아 괜찮아 아 바트 형 좋아 괜찮아요 예 이분 매자이 매자이 매자이의 라일라이의 기분 좀 냈는데요. 자 어디 봅시다. 아 콩 더하기 1은 홍진우 아 어떡하지 콩 더하기 1 좋네요. 눈보명 이거 약간 오리죠 오리죠 오리입니다 오리입니다 오리고요 아 그러네 3도 콩과 연관이 있어 황신과 연관이 있다고 3연봉 있잖아 오. 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이거 봐 우리는 황신의 가호를 받고 있어 콩에 10콩에 3연봉 와. 황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징하다 징하다 달라고 홍진호 지금 낱겜 명예사원이네 야 나 완전 콩 개팬이라고 아 징하네요 광팬이라고 콩콩콩 내가 얼마나 콩을 좋아하는지 알아? 나 밥에 있는 콩 더 골라내고 안 먹어 감히 내가 콩을 씹을 수가 없지 23 23 누구, 23 누가? 23 눈범용 23 콩콩 23이 왜 콩콩이야 콩콩 아니 방금 지금 뭐 벌써부터 치매 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벙커링에 23번 당했나요? 아니 치매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 벙커링에 23번 당했냐고 아 안됩니다 빨간 소리 하겠어 억지 진짜 억지 진짜 쩐다 아 진짜 퍼트라도 좀 치시죠 네 아. 아 씨. 12시 아직. 아 잠깐만. 네, 잠깐만. 잘... 잠깐만. 방송에서 뒤통수 치는 게 이게 돼요, 이거? 돼. 이거 됩니까? 야, 그럼 이거 이거 산재 중입니다. 방송에서 겨울옷 입히고 아, 이거, 55도인가 이거, 60도 방에 넣어놓는 건 되냐? 그건 되냐고? 아니, 라이브로 뒤통수로 왔다고 내가 지금. 어. 이게 야, 나도 나 나보다 10살 어린한테 뿅망치 맞았다고. 난 돼. 와. 내가 말했잖아 억울하면 5만원 따줘 어머니 저를 이렇게 늦게 나오셨나요 지치면 내 태어나게 해주시지 그러시던가 네 그렇군요 내가 다 말했잖아 네. 어? 딱 그 찰랑찰랑 하루에 깐죽치 넘기지 마